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나 구입해야겠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뭐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액세서리 트렌드는 딱 지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2022년 패션 트렌드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Y2K인데요. Y2K에서 Y는 이어 K는 천을 뜻하는 킬로를 의미해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을 뜻해요. 여러분 그때 패션 기억하시나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딱 이건데요. 영화 클로리스부터 브리트니 스피어스, 페리스 힐튼, 디오리 등 그 시대의 핫한 스타들의 스타일링이 다시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까지는 무심한 듯 세련된 꾸안꾸 스타일 미니멀 스타일이 대세였다면 올해부터는 꾸민 티가 팍팍 나는 화려한 패션들이 다시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2000년대를 우리는 세기말 패션, 패션 암흑기라고도 불렀는데 그 있잖아요. Hey you go girl, 데레데레데데데걸 여기서 나오는 딱 그 스타일! 이게 좀 촌스러운 느낌 강해서 저 스타일 내가 어떻게 입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템을 보다 보시면 또 이 유니크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 중에서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다시 꺼내서 매치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면 쇼핑할 때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자, Y2K 패션 아이템 첫 번째로 벨벳 트레이닝복인데요. 여러분 그 핑크 트레이닝복이라고 아시나요? 진짜 추억의 아이템인데 이런 트레이닝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0년대는 운동복을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게 트렌드였는데요. 특히나 그 페리스 힐튼님이 트레이닝복에 아주 입가리였어요. 이런 벨벳에 큐빙이 달려있는 트레이닝이 다시 회기를 해서 아주 핫한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주식구띠로 벨벳 트레이닝복인데 요즘에 아주 잘 애용을 하고 있어요. 벨벳 트레이닝복 하면 또 주식구띠로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트레이닝복에다가 또 어그부츠 같은 거 하나 딱 매치를 해주면 편하면서도 트렌디한 룩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제니님 사진을 보시면 벨벳 트레이닝복을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틴틴 선글라스를 매치해서 트렌디함을 더해주셨고 또 태연님도 핑크 컬러의 트레이닝 셋업이랑 큐빅이 박힌 탑을 입고 스카프 두건을 하고 체인 벨트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또 최근에 수우퍼에서 나온 리에이님 사진도 보시면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크롭 기장의 와이드 팬츠, 숄더백을 매치해서 Y2K 패션을 아주 잘 보여주셨고요. 또 킴 카산드라의 브랜드 스킴스에서도 역시 새로운 벨벳 트레이닝 패션을 출시했어요. 자, Y2K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귀여운 느낌의 플리츠 스커트인데요. 크롭탑이나 오버사이즈 스웨터, 펑키한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하면 트렌디함을 더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과감한 브라탑인데요. 최근에 또 와이드 팬츠나 하이틴 패션 같은 게 유행을 하면서 뭐 크롭탑 같은 거는 계속 유행을 했었죠. 또 얼마 전에 수우퍼 패션이 아주 핫해지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꼽티라고 불리던 크롭탑도 Y2K 패션의 필수 아이템이에요. 이 크롭탑은 지는 아이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쭉 갈 것 같아요. 이제는 크롭탑에 유치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것도 좋고 또 헐터넷 디자인으로 레트로한 무드를 강조해도 좋아요. 블루마린 SS 시즌 컬렉션을 보시면 두건 크롭탑 로라이즈 진 왕벨트까지 Y2K 스타일을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이 크롭탑이 점점 이렇게 짧아지다 보니까 또 복근 운동 또 열심히 또 해야겠습니다. 또 여러분,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진짜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런 아이템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컴백의 가장 큰 트렌드 로라이즈 진이 다시금 뜨고 있어요. 미디가 짧고 또 골반에 걸쳐 입어가지고 이걸 일명 골반바지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게 한 3년, 4년 전부터 돌아올 거다, 올 거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히 그렇게 막 돌아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Y2K가 확 열풍을 하면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TMI로 예전에 이제 이런 바지 입고 딱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엉덩이 골이랑 팬티 그 라인이 막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이 패션을 하기 위해서 캘빈 클라인 반주랑 브라자를 또 하나 구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제니님이 켈빈 클라인 화보를 찍으셨잖아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 구입해야겠어요. 맨날 산다 산다 하면서 아직까지 안 샀는데 진짜 올해는 꼭 사겠습니다. 미우미우랑 뉴발란스 협업 컬렉션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되게 클래식하지만 로우라이즈와 배꼽이 드러나는 짧은 상의를 매치해서 일상 속에서도 녹아들 수 있는 패션을 보여줬고 또 이번에
샤넬 SS 컬렉션을 보시면 골반 치마, 골반 바지에 배꼽 위에다가 두르는 벨리 체인을 매치해줬어요. 딱 이 룩을 보고 떠오른 게 2000년대에 그 가수 박지윤 씨가 성인식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 무대에서 착용한 골반 치마 바지 같은 느낌이죠. 셀린느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라다 컬렉션을 보시면 이 유행이 남성분들한테도 갈 거다 하는 거를 또 보여주고 있죠. 제가 또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그 트루 릴리전이라는 브랜드 여러분 아시나요? 나 때는 말이야 정말 핫했던 데님 브랜드인데 트루 릴리전이 한 2017년 정도에 판매를 중단했었거든요. 이게 잘 안 팔리니까. 근데 Y2K 열풍이 다시 불어오면서 트루 릴리전이 4년 만에 재출시 소식을 또 알렸습니다. 와우, 컴백! 자, 그 다음 아이템은 독특한 그래픽 키치한 프린트가 다시금 돌아왔는데요. 한 1년에서 2년 전부터 이미 패션 브랜드랑 해외 셀럽들한테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프렌즈 스컬러 컬렉션에도 애니멀 느낌이 나는 프린트 코트를 볼 수가 있고 또 마크 제이콥스랑 데본 니칼슨의 협업 컬렉션을 보시면 20년의 세월을 정말 건너뛴 듯 2000년대 초반의 패션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모델 벨라 하디드도 이런 패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프린트가 눈에 띄는 탱크탑과 로우라이즈 팬츠를 착용했고 전소미님도 독특한 그래픽의 프린트 셋업, 선미님도 독특한 프린트의 탑과 왕베 벨트, 부츠컷, 데님까지 같이 매치를 해서 완벽한 Y2K 패션을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 아이템은 블링블링한 액세서리와 스팽글, 큐빅이 다시금 돌아왔는데요.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한 점, 왜 Y2K 패션이 지금 돌아왔나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3년째 지속되는 올해가 Y2K 시절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1990년대 말에 밀레니엄 버그 등 예고되면서 새천년대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이 공존했던 세기말 심리가 요즘에 코로나라 또 불안하면서도 희망을 꿈꾸는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상이랄까 이제 패션은 조금 더 과감해지고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셀린느 컬렉션에도 보시면 화려한 스팽글 자켓, 이자벨마나 컬렉션에서도, 홈포드 컬렉션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아이템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원색적이고 형광 컬러, 그리고 골드한 느낌의 좀 그런 귀여운 액세서리들, 키치한 아이템들이 다시 힙한 포인트가 됐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틴티드 선글라스, 청키한 신발, 바게트백 이런 게 또 있고 또 헤일리 비버님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처럼 원더치 모자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런 스타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코님이 놀면 뭐하니에서도 또 쓰고 나오셨고 또 우리 트래비스카 형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아리파 지지아디드님처럼 이렇게 형광 컬러랑 골드한 액세서리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비 인형이 생각나는 키치한 가방들로 룩에 재미를 더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틴티드 선글라스도 하나 갖고 있으면 시크한 포인트가 되면서 이 아이템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도 숄더백, 일명 그 바게트백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가방들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겨드랑이에다가 쏙 껴가지고 레트로한 무드를 내기에 좋아요. 이런 가방은 뭐 2년 전, 1년 전에도 트렌드였지만 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아요. 나는 형광색 옷, 팔찌, 목걸이 막 형광색 블링블링 이런 게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뭐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제가 작년 초 영상에 요즘에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행성 로고 목걸이나 뭐 귀걸이 이런 느낌으로도 살짝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착용을 하고 있죠. 요거 작년에 제가 사가지고 아주 잘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트 모양, 나비 모양 그런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귀걸이 아니면 뭐 탑에 프린트 이런 걸로 또 포인트를 줘도 키치하면서도 러블리한 룩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곱창밴드 머리끈 그거나 아니면 좀 볼드한 느낌의 헤어밴드 그리고 이제 뭐 국민템이라고 불리는 집게핀 이런 걸로도 너무 튀지 않게 손쉽게 레트로한 분위기를 내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또 여러분 벨리 체인이라고 아시나요? 제니님하고 태연님 사진처럼 이렇게 허리 위에다가 매치하는 벨리 체인을 활용해보셔도 좋아요. 샤넬 컬렉션에서도 보시면 로라이즈에다가 벨리 체인을 겁나 썼더라고요. 또 2000년대 초반 주요 액세서리 트렌드는 바로 두건이었는데요. 두건을 머리 위로 이렇게 감싸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탑으로 입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태연님 사진을 보시면 두건을 머리에다가 써서 더 레트로한 느낌을 줬고 벨라 하디드도 스카프를 머리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98년생인 로티모스도 스카프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줬는데요. 집에 있는 스카프 또 하나 꺼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그 다음 아이템은 타이 프론트 탑도 핫한데요.
요렇게 리본 묶어갖고 입는 그런 거. 특히 골지 느낌이 나는 탑이 레트로 느낌이 뿜뿜 나요. 작년에도 화이트 패션이 유행하면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웨이스트 진, 미니스커트, 패턴이 있는 팬츠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하면 또 Y2K 패션 느낌을 뿜뿜 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올 겨울의 대표적인 아이템은 과거에 중고등학생들이 즐겨입던 러플 코트, 일명 떡볶이 코트가 다시 돌아왔어요. 와, 떡볶이 먹고 싶네 갑자기. 생로랑이랑 셀린느도 FW 컬렉션의 더플 코트를 선보였고, 지금 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랑 보세 쇼핑몰에서도 이 떡볶이 코트가 굉장히 핫해가지고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입고 계시죠? 또 다른 아이템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발렌시아가 트리프레스 같은 그런 어글리한 느낌의 운동화가 좀 대세였다면 이제는 로퍼나 부츠 이런 데 옮겨갔어요. 올 겨울도 어그부츠로 불리는 양털 부츠도 아주 인기죠. 와, 옛날에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했거든요. 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그때 미사에서 임수정님이 어그부츠를 신고 나오면서 집집마다 어그부츠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 어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레이닝복에다가 매치해도 좋고 뭐 스커트도 좋고 원피스도 좋고 여기저기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어그부츠 코디 쇼츠를 올렸잖아요. 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테가 베네타, 프라다, 구찌, JW 앤더슨, 리고엔스, 끌로웨 등등등등등등등등 너나 할 것 없이 청키하고 볼드한 느낌의 구두, 로퍼, 부츠가 나왔는데요. 이제 원피스에다가 이런 청키한 느낌 신발들을 같이 매치를 해보시면 더 트렌디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으니까 투박한 느낌의 신발도 하나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명품 신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크록스나 버켄스타, SPA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딱 지금이 여러분 딱 세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싼 가격에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테가 베네타 퍼들 샌들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비슷한 맛의 버켄스타 클로그를 사서 신었고, 또 자라에서도 청키한 구베 로퍼를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잘 저는 신고 있습니다. 또 입고 있던 웨지힐, 통굽 구두, 샌들, 부츠 이런 것도 많이 보일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롱부츠를 고를 때도 다리 쫙 달라붙는 사이아이 부츠를 샀잖아요. 그래서 원피스에다가 그 부츠 신거나 아니면 뭐 스키니진 위에다가 또 입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붙는 부츠보다는 주름이 잡힌 부츠 아니면 좀 통이 넓은 부츠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트렌디한 느낌을 주니까 새 부츠를 장만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점도 참고를 하셔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린느 런웨이를 보시면 넉넉한 핏의 부츠와 청키한 느낌의 로퍼, 워커로 투박한 느낌의 신발을 매치해줬는데요. 저는 집에 있는 팀버랜드 신발을 다시 꺼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진까지 옛날 그 시절 느낌, 가상세계에 있는 듯한 그런 스타일의 또 셀카가 대세인데요. 나의 셀카를 세기말 분위기에 필터를 입혀가지고 Y2K 스타일로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트와이스의 첫 번째 영어 신을 더 필스도 보시면 플리스 스커트, 크롭탑, 핑크, 반짝반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Y2K 분위기가 물씬 나죠. 전소민님의 덤덤도 커버 사진뿐 아니라 뮤비에도 보시면 구슬팔찌, 핑크 네일아트, 플리어 스커트까지 해서 또 Y2K 감성이 아주 잘 느껴지고, 또 현아님과 덤님의 핑퐁 이것도 보시면 크롭탑, 롱라이즈 팬츠, 스팽글 등 Y2K 느낌이 아주 확실하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온 Y2K 패션 유행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 나는 명품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유행 탈 것 같은데 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SPA 브랜드나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보세 쇼핑몰에서도 이미 많이 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고 또 합리적인 가격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H&M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Y2K 스타일만 모아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페이지를 또 만들어놨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아이템 중에서 그때 그 시절, 아 이거 나도 착용했었는데 이런 아이템이 있으셨나요? 그 아이템이 옷장에서 썩고 있다면 이제 꺼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미 꺼낸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이 아이템 진짜 기대된다, 나 이거 좀 사고 싶다, 이거는 절대 안 산다, 이 패션 왜 돌아왔음?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